지난 주말 월드간 전투가 이루어지는 아레나 던전 라스타바드가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더 라스트 스론 이벤트를 앞두고 전투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각 월드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투가 치열했던 매칭에서는 7시간 동안 만회에 가까운 처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던 전투 속 활약한 이름들을 지금 확인하시죠. 먼저 에바, 데포르주, 켄나우엘, 세 월드가 만난 매칭 1 소식입니다. 강력한 랭커를 다수 보유한 에바 월드의 연합 세력과 두 월드가 힘을 합치면서 수적 우위를 차지한 켄나우엘, 데포르주의 연합 세력이 만나며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는데요. 첫 번째 보스 바람카부터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서로를 밀고 밀어내는 힘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에바 월드 연합 세력은 수는 적었지만 성성 우위를 비롯한 단단한 랭커 그리고 경험치 랭킹 1위 관화를 포함해 80레벨이 넘는 마법사가 8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전장의 중심에서 스톰과 앱솔루트 배리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적의 공격을 늦추었고 화계 은행이 강력한 마법 디스인티그레이트를 활용, 100명 이상의 적을 처치하는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맞서는 데프로즈 월드와 켄나우의 월드의 연합 세력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월드가 힘을 합한 만큼 수적 우위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각각 시련의 탑 요정 1위, 기사 2위를 차지한 데포르즈의 원령기와 존예가이를 비롯한 랭커들이 적극적으로 활약하여 쉽게 보스를 내어주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명법군왕 헬바인을 두고 펼쳐진 전투에서는 맵의 거의 모든 지형을 활용하여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각각의 보스를 나누어 처치하며 마무리된 전투. 무려 7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전투를 지속한 매칭 1의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어서 조우, 질리언, 판도라가 만난 매칭 2 소식입니다. 리니지 W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조우 월드의 데스연합, 무정연합이다, 금증연합 세력에 맞서기 위해 세 월드의 연합이 힘을 합쳤는데요. 세 월드의 연합이 합쳐진 만큼 이들의 수는 온맵을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조우 8 공성전에서 활약한 벨로비, 판도라의 튀영 W 등 강력한 랭커 역시 적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조우 단일 연합 세력은 물러나지 않고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강함을 증명해냈습니다. 망령 크리퍼스까지 가득 찬 새 월드의 연합 세력, 도무지 빈틈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시련의 탑 기사 1위 금폭직, 다크에프 1위 금동이를 비롯한 강력한 랭커들이 길을 열었고 마침내 모든 적을 밀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발동된 스톱으로 이들의 진격이 멈췄고 그 사이 다시 합류한 세 월드의 연합 세력이 뒤를 덮치며 결국 크리퍼스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수의 차이를 극복해내진 못했지만 치열한 전투를 만들어낸 조우 단일 연합 세력, 그리고 모든 보스를 처치하는 데 성공한 세 월드 연합 세력, 매칭 2의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아레나 던전 라스타바드에서 보스를 두고 펼쳐진 치열한 전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소개드리지 못한 다른 매칭의 활약상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